라이브 픽입니다.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 모형이 걸린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. 파리 올림픽 폐회식을 앞둔 지난 11일 한 남성이 이 에펠탑을 맨손으로 기어오르다가 체포됐습니다. 심지어 이 남성 높은 탑을 오르면서도 아무런 안전 장비도 없고요. 맨손으로 오륜을 넘고 설골 구조를 밟으며 아찔한 고개를 펼치는 모습입니다. 결국 투입된 경찰에게 붙잡혀 내려오고도 더워 죽겠다 말하며 태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.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 무엇을 위해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당시 일부 관광객들은 그가 체포되는 약 30분 동안 탑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고 하니 이게 웬 민폐인가 싶습니다. 아직 남성의 신상 정보는 알려지진 않았는데요. 동기를 조사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할 듯하네요. 현재 일본에선 괴담 하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. 곧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인데요. 이 대체 무슨 얘길까요? 얼마 전 일본에 사상 처음으로 거대 지진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. 이후 불안감이 높아진 시민들은 소셜미디어에 여러 구름 사진을 올리며 지진의 전조 현상인 지진운이 아니냐 추측하고 있습니다. 특정 날짜에 곧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예고글까지 확산 중인데요. 재난 물품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현대과학으로 지진 발생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한다는 건 헛소문에 불과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. 여기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5일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. 허위 정보로 떨고 있기보단 혹시 모를 자연재해, 침착한 대비 자세를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?